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투명 경영을 하겠다는 우리 총장님의 경영 철학, 정말 저 자신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차장대학교 충암병원은 더 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고, 지금부터는 우리 병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 실천과 순천병원과 잘 더불어지기 위해서는 이 병원은 철저히 고객중심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2009년 12월 29일 날 그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고객중심의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은 곧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모든 것을 고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객중심의 병원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고객 실천 선언문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매 주에마다 각 부서마다 저희는 매일 이것을 실천하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던 분위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전 직원들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차장 가족 모두가 천일의 기도, 천일의 한성, 2000일의 기도, 2000일의 한성이 오늘의 수차장대학교 천안병원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고객 중심의 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 저 신창역도 있죠. 순창대요. 근데 순창대 병원역, 북면역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암치료센터도 건립을 했고요. 외래진료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2년째 되는 병원인데 많이 낡고 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래진료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각 그 병동도 조금씩 진료를 좀 형태를 바꿨고요. 평설송원이라고 해서 소나무 정원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환자분들이 쉴 곳도 없었던 곳에 평설송원을 만들어서 환자분들, 의료진들이 가끔씩 왔을 때 휴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휴식공간으로 쓰는 큰 활용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센터도 확장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손을 받고 종합검진센터도 바꿨습니다. 노발리스틱스라는 아주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암치료기를 저희가 도입해서 이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노발리스틱스의 가격 누가 100억이라고 그랬었죠? 대단히 잘 맞추셨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예.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해보신 것 같은데 맞추셨습니다. 예, 100억 맞습니다. 이전에 있던 사이버나이프 토모가 뭐 50억 정도 할 경우에 할 때 저희가 100억짜리 기계를 도입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 불지의 병원들이 50억 기계를 가지고도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데 천안에 있는 순천대학교 천안병원이 100억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이것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 환자가 천안병원에 와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내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 저희는 100억짜리 기계를 구입을 했고 이것을 설치하고 제가 KTX에서 세일즈맨 역할을 했습니다. KTX역에서 혹시 저 보신 분 계세요? 몇 년 전에? 그 위에 있는 TV 이렇게 나오죠? KTX 타면 거기에 제가 세일즈맨으로 등장합니다. 정밀하고 빠른 치료가 정상적인 호흡하고 암수순간 올려서 치료. 힘들고 오래 걸렸던 시간을 단 2분 안에 미국으로 가셔야만 했던 정밀한 암치료 이젠 한대서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KTX에 나오는 광고에 TV에 이렇게 나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천대 길병원 그리고 순천대학교 천안병원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노발리스TX 그 가격이 100억대가 돼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고 환자도 역시 선전에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도 환자가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환자가 왔고 그리고 저희 병원의 그 팀을 보내서 삼성병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큰 병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한 두 달 정도 연수를 해서 가서 이 기계들을 이제 사서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사서 도입해서 시행한 만큼 그렇게 큰 흥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병원들은요. 자, 뭐 MRI도 최신의 기종, 그리고 CT도 최신의 기종, PET CT도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종들, MRI, CT, PET CT 모두 다 지역 원정 진료가 가장 많은 곳이 이 지역 충남 지역인데요. 이제 이 지역 분들 순창대학교 충남병원에 진료하시면 다른 곳에 원정 진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종도 아주 최신 최종 기계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책 사업도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는 국책 사업도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2006년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처음 시작으로 국책 사업을 시작해서 한 10개 정도, 9개 정도 했는데 한 4개 정도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저희가 유치할 때부터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앞에도 앉아 계시는 몇 분은 두 달 정도를 합숙 훈련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새벽에 2시쯤 잠깐 새벽에 와서 보면 사무실을 열어보면 여기 이제 합숙 훈련하는 분들은 책상 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 합숙 훈련의 결과였고 잠시 게으름을 피는 것 같이 집에 너무 피곤하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5분이 순천항의 미래를 결정한다. 또 옷도 안 갈아입고 막 뛰어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아주 고개를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고 최초로 선정되는 것들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인데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노인보건의료센터 1, 2, 3차를 저희가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점에 왔을 때 저희 총장님이 그때 이사장님이셨는데 그 현장에 계시면서도 누구도 저희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립대학의 그 손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허탈감 컸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앞으로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되었던 원격진로 폐질환 그다음에 대한민국 1호로 선정된 차세대 응급실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이런 것들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병원 수익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공적인 국익을 위해서 국책 사업을 반드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국책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역사적인 소명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수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신생아, 이게, 소아암센터에 위치했던 부분인데, 이때도 대한민국 1호로 와서 뭐 국회의원, 복지부 차관, 뭐, 시장 전체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신생아도 저희들이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병선도 만들어내고, 환경보건센터도 위치를 했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의료과학대에 계시는 우리 민 교수님, 민 학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교수님들도 병원 경영을 포함해서 인증 모든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수도 꼭 필요할 때치고요. 누군가 치기 시작한 것 같으면 이왕 치는 거 확실히 같이 쳐주는 게 또 그때가 찬스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룬 오늘 병영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병원이 우리 학교 법인인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을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외래연 인원이 한 68% 정도 이번이 한 15% 성장했고 연간 총 수입이 한 147% 정도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재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 이 지역 주민의 환자를 위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재투자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최근 들어 저희가 한 5년 동안의 그 그래프의 급성장을 보이면서 많은 경영지표의 그 개선을 가져왔고 향상이 되었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래서 30년을 정리하면서 2012년도에 3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는 천안시의 유관순 기념관에서 5,000명의 시민을 모여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기념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습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고 이를 통해 상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랑의 실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그저 작은 병원에 불과했지만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직한 동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사랑 실천이라는 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역사는 순천향 가족 모두의 열정과 주민 여러분의 믿음이 빚어낸 인간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곁에 늘 함께 할 것임을. 뒤를 돌아보는 아주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98년도에 이 정도 청년 의사였으면 대학 다닐 때는 어땠을까 하고 집에 있는 앨범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게 아까 그 사진, 우리 의과대학의 사진이었는데 순천향이요. 1978년도에 그 개교를 해서 78, 79년도, 2년도에는 의과대학만 뽑았습니다. 그것도 남학생만 뽑았습니다. 여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3회부터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를 같이 뽑으면서 그 의예과도 전국에 계신 학부모들의 불화 같은 공격을 받고 여학생들도 입학하는 조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것이 그 건물이 여기가 기숙사였고요. 여기 1층이 식당, 2층이 다방, 그리고 당구장 단위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강의실.
77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천향의 전체였고, 아마 여기 이렇게 길이 지금 동문인가요? 그쪽이 쭉 나오는 길이 이렇게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은데, 비가 오는 날 저녁에 한번 들어오려면 운동화를 한번 숙집 아줌마한테 사정사정 부탁해서 빨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구두를 신지 못하고 다니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그 이 신창에 나가면 대성집이라는 막걸리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하나, 다방 하나 이렇게 덜렁 있었는데, 그 대성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요즘은 여러분들 술 한잔 하실 때 무슨 얘기들 하시나요, 학생들은? 아마 제가 보면 이 우리 축제 때 술 안 마시고 운동 막 하셔도 상도 받으시고 그러실 건데, 술 안 드세요? 네, 술 드실 때 여러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때 우리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우리의 숲은 생애와 목마를 두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술잔에 별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렇게 대성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 흙탕물이 있는 노트롱 같은 길에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알폰스 도테의 별 이야기 있죠? 뭐 스테파네트가 그 목동의 어깨에 기대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쏟아지는 별, 정말 그런 별들이 이 신창에 쏟아졌었고, 옆에 노트롱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말 오케스트라의 합창처럼 이렇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정말 좋은 추억의 장을 제가 들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 전국대학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서예학과가 없었고 사진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 학생만 출품할 수 있었던 게 전국대학비전이라는 게 국전입니다. 서예와 이제 사진만 이제 체험할 수 있을 때 제가 거기를 100번씩 해서 뭐 동상도 받고 특선도 받고 하다가 의학과 3학년 때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협력병원 할 때 작품을 좀 내달라고 생각된 건데요. 이게 제가 30년 전에 썼던 대학비전에 출품해서 그 대학비전 영예의 대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30년 전에 써서 서석조 그때 고 형설 서석조 박사님께서 이걸 대학에다 기증하라고 명하셔서 이 도서관에 있는데 기증을 했다가 이게 한번 이전을 합니다. 천안에 있는 의료 저기 의과대학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막 리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막 혼선을 겪고 있어서 제가 잠시 제 연구실로 가서 다시 평가를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대학에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제시를 죽으려고 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향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이 먹의 냄새가. 그래서 이 작품 이 정도를 한꺼번에 다 쓰려면은요, 먹의 색깔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먹을 굉장히 많이 갈아야 됩니다. 한 번에. 요즘은 이제 얼마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기계가 이렇게 돌려서 먹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 먹을 많이 손으로 다 갈고요. 어렸을 때 무릎을 꿇고 먹을 갈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냄새가 그리워서 방학을 무조건 저는 여기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시를 안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학과 3학년 때 그 전국대학비전이라는 국전에 그 영예 대상을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제가 그 살아왔던 그 저의 하나의 여정인데요. 이게 이 자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어느 한자를 쓸 때는 새벽에 동이 창가에 환히 뜨고 있었고 어느 한자를 쓸 때는 그 자동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었고 어느 한자를 쓰고 있을 때는 그 개의 짖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는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아주 새록새록 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을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청년이죠. 제가 그 졸업할 때 지금 이 여기 신창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을 분명히 합니다. 주먹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있습니다.
순천향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진이어서 아까 영상 때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 집무실에 조그마한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말 소중한 사진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순천향을 졸업한 동문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문수 생킹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큰 감회의 자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 청년의사 이문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 빔 프로젝트에는 화질이 굉장히 좋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프로젝트로 돌렸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돌려서 착각착각 돌아가면서 보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 계획 변화와 발전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전문화된 진료의 특성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 필요한 기획 조정팀을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외관 증축에 따라서 실용적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시에 있는 도시계획 심의위원, 뭐 도의 그 시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과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술도 제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천안시는 거의 계획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조금 늦은 후회를 하는 것은 그때 저 계획도대로 땅 몇 평만 사놨으면 굉장히 큰 투자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1997년도에 37만의 인구였는데 지금 6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증가율을 이게 천안시에서 내는 보고입니다. 일반고, 일반고에서 뭐 연평균 증가율을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천안시의 계획이고요. 제가 98년도에 발표할 당시 97년도까지의 통계치가 37만의 천안의 인구였습니다. 뭐 여러가지 자기들 계획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병원이 빗맞춰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50만 인구를 수용할 기반을 구축한다 하는 것이 천안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계획을 1번으로 천안대상을 구입하자. 우리 병원 옆에 있는 천안여상을 사야 된다. 이것을 사서 증개축을 해서 병원을 넓혀야 된다. 1998년도에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답.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 나머지 분들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여상이 우리 순천향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 좀 비웃음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리고 플랜 2, 두 번째 방법. 신시가지에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서 충남 최대 규모의 병원을 새롭게 신시가지에 만들어야 된다. 단, 이 두 가지 조건을 끊임없이 같이 이어가야지 한쪽이 폐일하게 되면 아예 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게 1998년도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KTX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순천한 병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인근 지역에는 천안 여성을 사자. 이번에는 KTX 역사 옆에 신시가지가 들어줄 테니 여기에다 병원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준비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